정청래 의원이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을 향해 쏟아낸 발언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시작부터 큰 망신을 주면서 곤욕을 치르게 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매우 이상한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의 장면입니다. 건배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앉아 있고요. 김건희 여사 옆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보통 무슨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회장이 앉아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텐데 이분은 얼굴은 이재용 부회장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닙니다. 잘 듣지도 못했던 한세실업 부회장입니다. 김익환 부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KDN 사장님, 이분 알고 계세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네. 이분 아버지가 김동령 회장이고 아들이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김동령 한세실업 회장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고요. 또 미국 와튼 스쿨 동문이기도 합니다. 왜 여기를 따라갔을까요? KDN 사장님 혹시 짐작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요. 짐작이 안 가죠? 네. 자, 그 의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KDN에서 YTN 지분 매각하고 있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찰한 데가 있습니까? 입찰한 데요? 네. 아직까지 지금 입찰이 공고가 진행 중이라 아직 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마 이 한세 실업이 입찰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소문이 YTN에 쫙 퍼져 있습니다. 귀뚜라미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YTN에 대해서 2022년 8월에는 한전 KDN이 매각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해놨냐면 이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 원금 대비 손실로 이어짐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사실상 반대했고요. 광고 수익 증가 및 사업 영역 확장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이 기대되는 바 향후 재무 전망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한 달 후에 2022년 9월에는 매각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윤석열 독재 정권의 언론자 시나리오 중에 하나이죠. 한전 KDN 사장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하면서 팔겠다는 거예요, 지금. KDN 사장으로서 입장이 있을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이 정부 인사를 보면 뭐 친구 챙기기, 검사 꽂기, 극우 인사 받기. 김동철 사장은 뭐 기타 인사에 분류되죠. 친검 극기. 근데 이러다가 대통령 비서실장 친구 챙겨주기까지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한전 KDN 사장님, 네. 좀 답답하시죠? 할 말 없으면 그냥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의 언론을 매각해 넘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신문이 호반건설 사보처럼 기사가 납니다. 여기 보세요. 호반 봉사단 사랑 나눔이, 호반건설 현장의 업계 첫 프라이빗 통신망. 이게 공익 추구의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회사 사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두 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